첫 번째 문장은 use std 다음에 콜론 두 개, io 있고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user는 이용하겠다란 말이고, 그 다음에 std는 스탠다드예요. 그리고 io는 input과 output이고, 그 사이에 콜론 두 개가 있고 다시 또 이렇게 세미콜론이 있죠.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user는 어떤 의미냐니까, user는 내가 외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외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페이지, 이 프로그램, 이 페이지 내에 있지 않는 다른 건 다 외부예요. 내가 작성했다 하더라도, 내가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페이지에 있지 않는 것은 다 외부입니다. 외부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외부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같은 컴퓨터, 내 컴퓨터의 다른 파일일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웹상의 어떤 장소에 있는 파일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 외부입니다. 이거 다음에 std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어떤 이름입니다. 그 파일이 담겨 있는 1-3으로 할까요? std는 스탠다드의 약자예요. 스탠다드이고 스탠다드의 약자이고 모듈 이름입니다. 모듈이라고.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장소, 여기서 그림으로 좀 표시를 해볼까요? 자, 요게 내 컴퓨터, 내 파일입니다. 지금 내 파일이고 내 페이지, 지금 현재 파일이라고 그럴까요? 현재 파일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만큼이 내 컴퓨터입니다. 내 컴퓨터이고, 그리고 얘는 내 컴퓨터에 있는 다른 파일일 수가 있죠. 얘도 외부예요. 외부. 여기 있는 파일을 가져오려고 하더라도 유저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어딘가 웹상의 다른 장소에도 이런 모듈들이 있고, 그 모듈 속에 모듈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이만한 것도 있고 또 요만한 파일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또 나눠져 있겠죠. 이것도 두 개로 이렇게 또 나눠져 있는 이런 형식일 수도 있어요. 이 전체 이름이 뭐냐니까 std란 말이죠. std라고 하는 모듈이고, 이건 내 컴퓨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std 내에 작은 모듈 이름 io란 게 보이죠? 그러면 얘 이름이 io일 수도 있죠. io. 그렇죠? 이만큼이 io이고. 그렇죠? 그리고 얘가 또 나눠져서 이만큼 둘로 또 나눠지면 또 그 속에 또 들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디렉토리 구조를 타고 내려가는 방식이 이렇게 콜론 두 개를 찍는 겁니다. 그죠? 디렉토리 구조예요. 그리고 끝났다. 이 문장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표시합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요 내용입니다. 우리 모듈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fn 메인에 있는데, 요 메인, 이거는 지금 fn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뒤에 있는 부분이 펑션이다 하는 것을 declare,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 declare 하고 요 function declar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fn 이 부분도 또 따로 적어서 볼까요? 여기서 적겠습니다. fn에서 3-1 fn은 function declaration, 용어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음에 main은 function 이름, 이거 function name이고, 모든 Rust 프로그램은 반드시 하나의, 꼭 하나의 main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main은 main.rs 파일에 있어야 돼요. 그죠? main.rs 됩니다. 그리고 요만큼 있잖아요. 요만큼은 이걸 tuple이라고 표현해요. 얘는 tuple인데, tuple이고 argument가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argument 지금 없죠. 없고, 그리고 요 사이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보이죠? 요 빈 공간, 요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빈 공간,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은 no return type, return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컬리 브라켓 있죠? 얘도 의미가 있습니다. 얘는 어떤 의미냐니까
지금부터 이 펑션의 기능을 설명하겠다는 거죠. 펑션의 내용을 기술하는 거죠. 그것이 이 내용입니다. 짤막하지만 많은 의미가 들어있죠. 그리고 이건 우리가 봤던 거죠.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건데. 그리고 이건 또 새로운 게 나왔어요. 여기에 뭔지 볼까요? 또 상당히 또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한 번만 이해하시면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뭐 공부해도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앞으로 몇 가지만 더 하시면 됩니다. 자, 4-1 레슨 얘가 variable binding이라는 뜻이에요. variable binding인데 variable binding은 어떤 의미냐니까 여기 있는 이 단어와 여기 있는 이 데이터가 서로 짝지연 관계라 이 말이에요. 짝지연 관계입니다. 그리고 러스트는 상당히 재밌는 것이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는 일부일처입니다. 일부일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일부일처예요. 남편 한 명, 아내 한 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일부를 우리가 variable이라고 표시하고 variable 그리고 일처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이고 equal 기호로 두었을 때 equal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데이터, 왼쪽에 있는 것을 variable 해서 하나의 variable이 하나의 데이터와 서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binding. 바인딩의 의미는 예전에 결혼 반지나 약혼 반지를 끼워주는 것을 binding이라고 표현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엮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은 이 let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얘와 얘가 부부관계라는 것을 선언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부부가 이혼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혼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도 또 러스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너무 아름답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용을 일부일치해서 다른 걸로 바꿀게요. 러스트는 1대1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무슨 관계로 해야 될까요? 일단 차차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더 바람직한 교육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좀 바꿔봐야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결혼에 비유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데 왜냐니까 나중에 이혼도 하고 또 서로 별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변수와 바이드베리어블 간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션 일종의 결혼으로 따진다면 주례를 하는 어떤 주례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 결혼이 뭐 맺어졌다고 선포합니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식장에서. 자, 그리고 이 뮤트라고 하는 것은 이 게스라고 하는 베리어블 요 바인딩이죠. 이 바인딩의 값이 요 데이터죠. 요 데이터가 앞으로 바뀔 수 있다 말이에요. 그게 뮤트입니다. 내용이 바뀔 수가 있다. 4-3 뮤트는 데이터 can be changed다. can change. 다른 말로는 이제 grow라고 표현해요. 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요게 들어가 있지만은 요게 여기 들어가 있지만은 나중에 이것이 이 내용이 사이즈가 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이즈 측면에서 특히 얘기를 합니다. 왜냐니까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는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차지하는 공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메모리 공간에 차지하는 크기가 앞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뮤트입니다. 뮤트는 다른 말로 뮤터블의 약자예요. 뮤터블. 뮤터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엑스맨의 뮤턴트. 뮤턴트가 무슨 말이에요?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변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뮤턴트라고 얘기를 했죠. 엑스맨 아직 안 보셨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자, 그리고 이퀄 기호가 있습니다. 이퀄 기호에서 오른쪽과 왼쪽의 의미는 좀 달라요. 보통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익스프레션입니다. 익스프레션. 이건 데이터 뭔가를 리턴해요. 리턴해서 리턴되는 데이터를 얘와 연결하는 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이만큼은 다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얘는 스테이트먼트이지만은 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학급 속에 이런 학생이 한 명 들어가 있어요. 이 학생은 데이터를 딱 리턴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리턴하냐니까 얘가 리턴하는 데이터는 스트링 오브젝트를 리턴합니다. 스트링 오브젝트. 그리고 얘는 나중에 힙이라고 하는 곳이 저장이 될 거예요. 힙이 무엇인지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합니다. 스트링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스트링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재밌게 만들고 있죠. 뭐냐니까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 이름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말한 공부했던 클래스 네임이에요. 아, 물론 러스트에서는 클래스라는 게 없어요. 스트럭트라는 말을 씁니다. 스트럭트라고 표현합니다. 이 스트럭트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말하는 클래스와 유사해요. 유사하고 그리고 요렇게 콜론 두 개가 찍혀 있는 것은 콜론 두 개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요 콜론 두 개 너무 붙었네. 얘는 어떤 의미냐니까 는 associated function을 호출한다는 의미예요. associated function이 뭐냐니까 요건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말했던 클래스 메소드를 말하는 겁니다. 클래스 메소드 또는 스테이팅 메소드라고 표현했던 거죠. 메소드. 혹시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를 아직 공부를 안 하셨으면 초급 4년 차에 자바스크립트 그 중급 1년 차에 타입스크립트 수업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업을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부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associated function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그러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new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 function의 이름입니다. associated function의 이름 4-7 new는 이 AF라고 그럴까요? 예, 명칭. 예. 자, 아유,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런 다양한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한번 설명을 드렸고 한번 이해하고 나면 그럴 것입니다. 다시 뭐 이해하고 다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앞으로 한 50개, 60개 정도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러스트너를 아주 다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여기 있는 쭉 내용들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더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